제주 순례길 제5코스는 은혜의 길입니다. 이 은혜의 길은 제주 원도심 중심지에 있는 제주 성내교회에서 출발해서 산지청과 동문시장을 거쳐 사랑봉까지 총 8km가량 이어지는 그런 길입니다. 은혜의 길은 1908년 2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기풍 목사님의 제주 선교 여정을 따라 이어져 있으며 제주 기독교 초기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이 길을 통해서 함께 걸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제주 순례길 다섯 번째 코스 은혜의 첫 길에 와 있습니다. 은혜의 첫 길 제일 처음 시작하는 교회는 제주 성내교회입니다. 여러분 제주 선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아마 이기풍 선교사님이실 거예요. 이기풍 선교사님께서 1907년도에 대한민국 우리나라 최초로 7인의 목사님 중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동로회가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이기풍 선교사님을 제주도로 선교사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선교사로 파송하고 이기풍 목사님께서 1908년도 2월 달에 이 제주도 땅으로 입도하게 되십니다. 그 입도하게 되면서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처음으로 시작한 교회가 바로 이 제주 성내교회입니다. 이기풍 목사님과 김재원 장로님의 공덕비입니다. 왜 이 공덕비가 이렇게 두 분 이름이 써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내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두 분이서 같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조금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김재원 장로님을 설명드리면 김재원 장로님이 어릴 때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늑막 여기가 거의 이렇게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는데 아들을 치료하고자 서울로 갑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이 제중원의 의사로 있었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은 토론토 의과대학에서 외과 과장을 하시다가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서 한국 땅으로 제중원에서 사역하게 되신 겁니다. 이 김재원 장로님이 거기에 가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사실은 그 에비슨이 보니까 너무 많이 상해 있어서 도저히 치료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한번 해보자, 한번 수술해보자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7번 수술을 하셔서 실제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서 서울에서 세례를 받고 제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제주도 돌아오셔서 쪽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도 전도하고 뭐 가족들도 전도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이골이라는 곳에서 자생적인 그런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도 없고 목사도 없으니까 혼자서 사역하시는 게 당연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우리 땅에 제주도 땅에 선교사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연락을 하는데 오게 되신 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시죠. 이기풍 목사님이 여기 와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김재원이라는 사람을 찾았대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게 되고 두 분이서 같이 사역하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이름이 여기에 공덕비가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 1코스 때 제가 설명드린 그 조봉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것 방향성이 확실해지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가 생겼을 때 군자금을 모은 일을 제주도에서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제주도 독립희생의 제주지부를 만드시고 자그마치 1만 원이 되는 돈을 모금을 하세요. 그 당시에 2원이 어느 정도냐면 2원이면 쌀 반가마였대요. 그러니까요 총 4,450명인가 거의 4,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으고 1인당 2원씩 모아가지고 거의 만원이 되는 금액을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는 일을 하다가 네 발각이 되십니다. 발각이 되셔서 나중에 한 60명, 65명 정도가 이제 끌려가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이 조봉호 선생님이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대구형무소에 가서 많은 고문을 당하고 2년형을 받는데 대구형무소가 그 당시에 가장 악명이 높은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결국은 대구형무소에서 순교하게 되십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감당했던 그 일들을 기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903년 기독교 청년회를 창설하며 시작된 YMCA는 암울한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의 한 부분을 담당했으며 교육과 문화활동을 펼쳐나갔습니다. 제주 현대사의 암울한 시절,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역사적 장소입니다.
관덕정은 제주 시내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사적지로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하던 당시 가장 큰 시장이었습니다. 관덕정 앞에는 과거 오일 시장이 위치해 있어 사람들의 발걸음이 많았으며 이곳은 전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최초로 배출된 7명의 목사 가운데 한 명인 이기풍 목사님이 1908년 2월 제주 선교를 위해 산지포구에 도착합니다. 당시 산지포는 제주와 육지의 문물이 오가던 거점으로 교역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곳입니다. 제주도 기독교의 공식적인 선교활동을 펼친 이기풍 목사님이 산지포구를 통해 들어왔고 이곳은 제주 기독교 선교 역사에 큰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성내교회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조봉호 선생님은 기독교인으로서 제주도에서 정말 모범이 되는 삶을 사셨고 또 특별히 그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순교하셨기 때문에 이 제주도민들에게도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모범되게 살아날 때 사람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존경받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